이번에는 버터롤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을요, 올챙이처럼 말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 뭐 올챙이 같지 않습니까? 자, 올챙이처럼 다시 한번 한쪽은 힘을 주시고 반대쪽은 힘을 주시지 않고 말면요, 모양이 올챙이처럼 나옵니다. 힘을 주고 말고. 자, 말아서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한쪽에 힘을 주고 다른 한쪽에 힘을 좀 주자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한 편에 12개 노라고 이제 감독관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12개를 한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한 번 더 살짝 늘려 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살짝 한 번 더 조금만 더 늘려 주시는 게 좋아요. 쭉 이렇게 12개를 살짝 늘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밀대로 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늘리신 다음에, 자, 밀대로 밀어보겠습니다. 매끄러운 쪽이 밑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매끄럽지 않은 쪽이 위로 올라오고, 자, 위를 붙여주시고, 밑을 쭉, 자, 살짝 밀어주시고, 잡아당겨서 올려주시고 가볍게 말아주셔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저 바람이 비스듬히 되시고요. 붙여주시고 당겨주시고 한 다음에 살짝 늘려주시고 돌돌돌 말아주시면 이쁜 버터롤 모양이 되죠.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 버터롤이 아니라 크루아상이 되죠. 크루아상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요. 너무 길게 길이가 좀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보십시오. 이은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가셔서 끊이지 않도록.